안녕하세요. 포스세븐의 문학만장기 제33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승 남았습니다. 1승. 단 1승만 하면 다시 4단으로 복귀를 하고요. 제가 대국하면서 최대 5단까지 올라가 본것 같아요. 최대 5단까지 올라가 보고 보통 이제 3단, 4단에서 머물러 있는데 한 4단? 4단 정도가 이제 제 실력 하던 정도가 제 실력인 것 같고, 그 이상 하고 싶으면 이제 더 제가 연구를 해야 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한 대국만 남아서 이번 대국은 더 신중하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포세븐의 워낙마장기라고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장기도 두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실 분들이나 뭐 같이 대국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다양하게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네, 포세븐의 워낙마장기 아니면 포세븐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더 재미있는 장기 더 재미있게 장기를 즐기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국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꼭 이겨서 4단으로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그리고 면상이 유행인가요? 요즘 면상장기가 되게 많이 보이네요. 포진은 또 귀마 포진인데 이분 귀마네요. 깔끔하네. 또 깔끔하게 대국을 워낙마를 그게 양득이 되나 보네요. 다시 되돌아가면 되고요. 스스로 벽을 막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일단 말을 치우고 수비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마가 와가지고 휘두르면 그게 더 짜증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 휘둘리기 위해서. 설마 여기서 뭐졸 하나 먹자고 말을 취하진 않겠죠? 차대 콜입니다. 치우고요. 상사대 하면 뭐 받아주죠. 협조를 좀 이제 해야 되겠네요. 졌네요, 이거. 기권하고요. 1승 1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주시네요. 이거 1승 남겨놓고. 먹을 거 그랬네요, 이렇게. 아, 근데 여기 있는 이 병이
잡히면 장기 엄청 피곤하거든요. 마이크 휘둘리기 때문에. 선수를 칠걸 그랬나?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주면 먹는 게 낫네요. 오히려 이 병이 올라오면서 이 상들이 견제 없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오늘은 뭐 지금 이번 대국은 실패했지만 다시 해서 어떻게든 4단을 갈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대국 할게요. 안 끊고. 깜짝이야.
이거 없이 둬야 되네요, 이제 장기를. 없는 장기라. 합조는 다 했네요. 얘를 좀 치우고요. 걸리적거리니까. 여기 들어가 보고요. 일단 어찌됐건 지금 초에서 공격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점수가 제가 앞서 있기 때문에. 차대,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안 먹네요. 먹으면 되는데 안 먹었네요. 차가 죽었는데. 알고 도는 줄 알았더니. 마대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대를. 이제 워낙만 포진이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쳐보고요. 차를 치워야 되겠네요. 장기를 제가 이상하게 두네요. 장기가 끝이 날 수도 있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군요. 이번에 차장을 치면 끝이 나나요? 끝날 것 같은데. 먼저 내려가는 수가 있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차가 들어가면 한수 버는 거지. 먼저 내려가는 수도. 그냥 딱한수 버는 것 같아요, 한 수. 대청하고요. 한번더 차대청하고요. 푸 달라고 하고요. 한번더 달라고 하고요. 차 달라고 하고요.
12점. 아, 점수 치네. 또 연패당하네. 이 1승이 참 어렵네요. 또 면상. 아, 이것도 진짜. 순간 공짜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저 말을 먹으러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차로 사과 가운데 들어오면 후나 차 중에 하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나라가 넘어오겠다는 의도 같은데 그렇게 줄 수는 없죠. 밀어주고요. 차가 올라오든가 뭐 앞에 하겠지만 그거는 뭐 이런 수도 있어요. 저 지금 포가 네, 저 뭐냐 저 일자로밖에 못 가기 때문에 횡으로는 갈 수가 없고요. 지금 차가 차나 마가 포를 먹어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포가 와서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말을 먹으면 되고요. 선수 한 수는 좀안 좋은 수인 것 같습니다. 미는 이유는 포를 먹겠다는 거예요, 포를.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차가 열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직 그냥 마만 지금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 마가 이제 위협으로 또 벗어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차가 들어가서 장군 치고 상해 멱을 막으면, 치고야 일단. 상이 한번 올라가 볼게요. 상이 올라가서 차를 한번 걸어보고요. 여기에서 차가 올라오는 수가 있네요. 해주고요. 말을 한번 걸어놓고요. 포가 못 움직이게. 저 지금 포가 움직이는 게썩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줄게요. 네, 상 마하고 네, 상졸배 하고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이걸로 차를 좀 차는 어차피 지켜지네요. 하고요. 그러면 10초 남았습니다. 상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차대를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지금 10초 상은 서로 원앙상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를 한칸 올려서 10초 남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병을 당긴 이후에 차가 앞으로 돌라고 하는 그런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무조건 차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가 내 포를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해 놓고요. 상마대는 괜찮으니까. 살을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상이 좋은구나. 비슷해서 가네요. 왼쪽으로 치워야 될것 같아요, 공은. 오른쪽에서 마와 상이 활동하기 때문에 공을 왼쪽으로 치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포를 활용해서 점수를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비 문제네요, 수비 문제. 10초 남았습니다.
코를 활용해서 점수를 먹어야 되는데, 아이 참. 공이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옮겨주고요. 싸워도 저 자리에서 싸우면 안 돼요. 지금 저 중앙에 있는 조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상도 갈 데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상이 갈 데가 없네요. 주겠다라는 것 같은데 만들어주면 만들면 어쩔 수 없죠.
상이 못 뜨게 하는 수고요, 저거는. 이렇게 끝나나요? 아, 이거 먹지도 못하네. 0.5점 차이. 0.5점 차이.
열수 남았네, 열수. 두수 남았네요. 아우, 참 빡세다. 네, 아우, 어려웠습니다. 일단은요, 여기까지 방송은 진행하고요. 기본은 제가 호외로 다시 방송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되고 뒀네요.